와 세상 여기 뭐하는 곳이야? 여기 분위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가자. 오씨. 종조림. 자 한번 살펴봅시다. 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 심상치 않은 학교기 때문에 잘못하면 훅 갈 수 있어. 방송이. 아씨 이거 계속 두고 다니네. 갖다 버려. 그리고 지금 놀라운 거는 지금 시야 밝혀지는 거 보이십니까? 시야가 되게 안 바뀌어져요. 시야 장난 아닙니다 지금. 좀비한테 기습당하기 딱 좋아요. 바로요? 일단 바로 들어야겠네. 시야 장난 아니에요. 몇 초에 한 번씩 바뀌어지나? 딜레이가 한 1초쯤 됩니다. 0.5초?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려? 이거 홍콩 때도 그랬는데? 홍콩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뭐 이것저것 장식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돼요. 방금 위에서 뛰어오는 좀비를 봤기 때문에 포지션을 바꿨죠? 요거도 아마 장식물이 좀 많아가지고 이러는 거 같네요. 약을 한번 털어 넣고요. 그쵸. 여기는 좀 물자가 이것저것 없는. 아씨 시야 왜 이래. 시야 조심해라. 시야 정신 나갈 것 같을 때요. 좀비 한복판에 그냥 시야 안 보여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최근 헤이. 몇 초 걸리는지 봅시다. 1.5초? 1초 넘는 것 같은데 시야 안 보이는 게. 맞는가 이거? 우리보다 시야가 더 무섭네요. 그쵸? 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잠깐만. 어이구야야야 보지 마. 절대 바라봐선 안 돼. 근데 이거 심심한데 떼어갈 수 있나? 오 뛰어갈 수 있네. 기념품으로. 오 깃발도 떼어갈 수 있고요. 뭐야 못 떼어가네 깃발은. 깃발은 줄 수 없어? 스탈린이요? 스탈린 엔진이 떠오르는군요. 멋지나요? 환병이라도 던져볼까요? 오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스탈린은 회전도 되는데 이것도 회전됩니다. 얘도 회전됨. 왔다 갔다 회전돼요 얘도. 이거 뭐 회전되죠? 돌죠 막 돌죠. 얘도 회전됩니다. 러시아 국기요? 지금의 러시아를 원하지 않는 제작자의 의도가 아닐까? 아! 내가 무슨 말을? 감자칩.
아유, 홍차 절대 안 마신다. 홍차 절대 안 먹어. 홍차 있으면은 시청자분들께 양보를 해야겠네요. 올라가 볼까? 아무것도 없고요. 보통 이런 게 이런 곳에 한개 넣어두지 않나? 쓸만한 뭐 무기라던가 그런 거 두는 곳 있지 않나? 중식도랑 빠루 중에 뭐가 더 낫나요? 내구도 생각하면은 빠루가 훨씬 낫긴 한데 단순 파괴력은 중식도가 더 낫지 않을까? 이 친구는 단단한 거 말고는 내세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여기 별로 맛 없을 것 같아요. 뭐 있는 게 없네. 이거 뭐지? 긴 거울. 지구력 소모요? 이 지구력 소모가 데미지가 하도 약해가지고 그래요. 데미지가 약해서 지구력 소모가 많이 증가합니다. 내가 데미지 한1 정도만 올려놨어도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됐을 텐데, 빠루는 너무 데미지가 낮아요. 그쵸. 길기도 길고, 단단하고, 크리율도 좀 있고. 담배. 일단은 이 학교 맛없어. 저 액자 말고 챙길 게 없네요. 빈둥기요? 그쵸, 삽 1티어. 바로 15대로 부서지면 벼락을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바로 15대로 부서지는 것도 억울한데 벼락까지 맞아야 됩니까? 급식 하군요. 잘 보호합니다. 야, 잠깐만, 그거 너무 심해. 뭐야, 이거 왜 넘어가, 저거? 어? 뭐죠? 나 벽을 뚫었는데, 방금? 내가 여길 뚫었는데? 몰라요. 여기도 차원이 약간 뒤틀리는 느낌이 있군요. 차원이 뒤틀려서 뚫었네요, 제가. 오케이. 여기도 차원이 좀 뒤틀리는 느낌? 여긴 맛 없으니까. 이제 딴데 나가죠. 뭐야, 앞에 뭐가 있었네? 뭘로? 그죠, 동쪽이랬지. 일로 가면 공장이 나오지 않겠네. 이쪽이랬나? 동쪽이면은 여기서 오른쪽이 동쪽이죠? 동쪽으로 갑시다. 지금 곧 무기 없으면 저 골로 가거든요. 서쪽에 한 개? 일단 동쪽에도 있잖아. 왜꼭두개 있는 데를 가야 되죠? 팔로워 감사합니다. 서쪽에 두 개가 있으면 맛이 없는 곳일 수 있어. 뭐 원하는 대로 하시죠. 그쵸? 나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야. 침이 아니야.
오, 검은색 실루엣 검은색이 드디어 등장을 했군요. 나 여기서 행복을 해도 될까?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잠겨 있고요. 뒤 좀 따라오고요. 어깨로 교체하고요. 허잇. 뒤 좀 둘. 확인 없죠? 도끼 갖고. 도끼 두 번째 갖고. 오케이, 검은색이 두 개나 있어. 드디어 제대로 된 도끼를 먹을 수 있겠지? 약 봅시다. 얼마만에 창고냐. 와, 약하다. 그러게요. 그냥 오피스 건물인 것 같은데? 창고 맞나 이거? 단두대. 단두대, 단두대. 답은 단두대야. 좀비는 고통을 못 느끼나 보. 쥐주 같은데? 뭐 그렇긴 한데 뭐 있겠습니까? 오케이, 단두대 옷. 깔끔. 휴식이요. 해치워스. 내가 물병 또 파밍해 놓은 게 없나? 물병 여러 개 있는 게 좋겠네요. 오, 물. 여기는 좀 더 빨라졌네요. 아까 그 건물이 심하게 시야 확보가 느렸는데 이 건물로 오니까 훨씬 빨라졌죠? 저 건물 문제였나 보네. 1만? 뭐 포인트 예측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원하는 건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다시 보니까. 쉣.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위로 가야겠네? 에잇. 온 김에 식사 하나 해라. 도끼 줘. 뭐야 이거? 배불러? 일단 별거 없었고요. 그냥 오피스 건물이었고 위쪽으로 가서 다시 무기를 챙겨보죠. 여기는 맛있는 게 나오겠지? 수염 느낌있게 찬데요? 수염 느낌있게 났네. 머리 스타일하고 좀 어울리기도 하고. 아, 이것도 부대가 되는구나. 열어줘요. 어? 열어가면 되겠는데? 겉보다 이거 철문이 아니라 나무 문이었어? 나무 쪼가리들.
약 먹죠. 소리만 들어도 나무긴 하네요. 오우 잠깐만 좀비 옴. 잘 가고 바로 투. 야 진짜 바로맨 가야되나? 무긴 없는데 바로밖에 안보이네. 이 창고에서 뭐 못먹으면 바로맨 가야되겠는데요? 뭐, 벌목군 들고 바로맨? 빈둔이 최고야. 곡괭이 와! 인생 역전. 다 꺼져 필요 없어. 어디 갔어? 쉬실 때 가 필요 없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곡괭이가 최고지. 풀내고도 딱. 내가 원했던 거죠. 어제 바르다 이거. 마음속 재질일 때요? 아 맞다 도구로 써야지. 어 그래요 전투용 말고 도구. 어 도구로 써야죠. 어 그렇죠. 쓱 일단 부서진 거 넣어놔. 식사를 좀 하고요 갑시다. 사슬 뭐 안 나오나? 도끼 한 자루만 더. 빨간 도끼 나오면 제일 좋은데. 어? 손도끼 사슬 내세 제니요? 오케이 여기까지 올라오셨군요 하는 느낌으로. 무섭네요. 회로 부소 소스 한 개부터 먹고 또 뭐 없나요? 살짝 아쉽네. 한 개만 더 나오면 안 되나? 비키니? 이게 최선이야? 가죽 재킷 하나? 다시 보니까 곡괭이도 생김새가 좀 다르지 않나요? 원래 이런 생김새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스라기요? 아니 뭐 도끼 나오겠죠 뭐. 그래도 가스랑 하나? 실루엣 가스랑? 비키니 안 비키니? 아 역시 훌륭한 개그입니다. 자 여기도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 말고 더 있겠죠? 이게 끝인가? 어? 끝인가 보네. 오케이 일단 오른쪽도 먹었고 다른 데도 먹어볼까요? 지금 뭐로 죽겠는 거야? 뭐죠 이거? 이거 도끼 아니냐? 삽 도끼 바로? 보관함이잖아. 어? 보관하면 보관함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먹어볼까? 곡괭이 힘을 일단 사공해서 쓸어버리고요.
오 이거 러 저 옷 되게 러시아스럽다. 어? 군인도 있네요. 뭔가 되게 러시아 옷 같네요 이 군복이. 오 철모까지. 야 저거 입어야겠다. 어 좀 러시아스럽게 가볼까요 저도? 느낌 있네요. 어 러시아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까요? 오호 느낌 있어. 미쳤죠? 러시아 선언 준비 완료. 맛있는 거 있습니까? 없네요. 어? 손전등은 필요할 것 같아요. 챙겨놓고. 되게 잘 어울려. 그래서 이거 보관함 이랬지? 어디 좀 보자. 뭐 들어있나? 도끼 좀 있습니까? 일도 없네요. 난 닌텍 스킨은 뭡니까? 근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맛있는 걸 먹지 않을까요? 왼쪽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 동성 상기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나저나 나 슬슬 좋은 가방으로 바꾸면 안 되나? 어 뭐야 여기? 여기 분위기가 저 가방이잖아 저거. 오 가방 얘기하자마자 가방이 나오네요. 그리고 좀비들이 뛰네요. 무섭네요. 군사지요. 뛰는 좀비와 한판 버려볼까요? 뭐하는거지? 빨리 와. 귀 한번 바라봐주고. 오우 수많은 군인들이 보입니다. 저 가방 용량 크겠죠? 큰.. 저게.. 뭐.. 못 보던 가방인데 큰 배낭인가? 뭔지 모르겠네. 일단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용량 커 보여. 에 설마 어딨어? 아미 벨트? 그냥 벨트가 아니고 아미 벨트가 있는데요? 어... 아미 벨트? 여깄다 군용배낭! 아 군용배낭이네! 대박! 제일 좋은 배낭이네요. 캬... 이거지 이거지. 제일 좋은 배낭 쓸 때 됐지. 오, 군용배낭보다 좀 더 느낌 있네요. 이거 뭔가 군용배낭은 좀 커다래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좀 느낌 있는데요. 이렇게 흔들거림도 약간 눈에 좀 띄고 러시아스럽다. 좋네요. 그래서 여기 뭐하는 곳이죠? 군기지에 온 것 같군요. 그래도 군용 차량을 얻을 때가 됐나봐. 와 세상 여기 뭐하는 곳이야? 여기 부지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좀비가 많다는 걸 암시하는 곳인가?
오, 글자가 써져 있어. T8? 보통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조사해봐야 되나? 그냥 피 튀긴 거 아닌가요? 그냥 분기선이만 좀비 살짝 있고, 아니 군인 좀비 살짝 있고 그 외로 별로 없나? 건물로 봐서는 그냥 민가 건물이네요. 주황색 건물. 어? 야, 판자 쳐져 있지 않아? 조사할 만하다. 판자가 쳐져 있는 거 같은데요? 안에서 쳐져 있어요. 그쵸? 이거 조사해야겠다. 안쪽에서 판자 쳐져 있어. 판자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과 같죠. 오, 손도끼. 뒤 한번 확인해주고. 뒤주? 이번엔 절대 안 되지. 화염병을 들고 왔다고요? 절대 지도 안 당합니다. 손도끼 내놔. 슬슬 총쏠 때가 됐나? 어, 저기서 근접 무기하고 원거리 무기 잔뜩 나올 것 같군요. 가보자. 안쪽에도 터져 있다? 이거 좀 특이하네요. 보충 바깥쪽에서 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쪽에도 터져 있어요. 안쪽에만 쳐져 있는 걸로 봐서 세이프하우스는 아니겠죠? 어, 제작자가 의도한 그런 집인 것 같다 느낌? 화염병 준비하고 가죠. 아, 당연하지. 제가 항상 지금 여기 깨달아가지고 항상 품속에 화염병 있습니다. 그 뒤조의 고통. 비켜요. 뒤 좀 한 마리 오른쪽에서 확인해주고 잡죠. 저거 못 되는디. 아유, 상관없습니다. 도끼로 칠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단 문도 닫자. 여기서 잠을 자야겠군요. 오늘은 휴식을 한번 하고요. 앉아 계십니까? 예. 이거 다시 보니까 겉에 쳐져 있는데 창문이 2겹으로 2겹으로 돼 있어서 안에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이거 봐봐요. 여기 커튼 있잖아. 커튼에 여기 창문에 쳐져 있는 거잖아. 근데 겉에 창문이 한 개 더 있잖아. 어, 창문이 두 개 쳐져 있어서 안에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이거 그냥 세이프 하우스인가 그러면? 혹시? 뒤틀린 창문. 세이프가 제작자가 여기 쳐놓은 거 한 번도 본 적 없긴 해요. 이 건물 전체가 다 세이프하우스인가? 그러면? 판자로 막혀있다. 오, 뭐야 이거. 오, 군용 아마추어 무선 장비가 이렇게 생겼군요. 뭐지? 이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 54. 뭐라 켜나요? 뭐 있겠지? 다 닫혀있네요, 근데. 뭐야, 여기는 판자가 없었잖아. 일단은 닫혀져 있는데요. 심상치 않네요, 분위기가. 뭐 진짜 닫혀져 있네? 귀찮겠는데, 좀? 일단 잠자고 출발하자. 여기에 좀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건물. 근데 좀 귀찮겠다.
뻥키 한번 눕혀. 나 수색하면 좀 터질 것 같다고. 아, 잠도 못 자게 해놨네? 좀비가 많아서. 어, 뭐야. 여기서 잘 수 있나? 아씨. 뭐, 정신 혼란스럽다고? 정신 고치면 안전하지가 않아? 이론. 잠 못 자네? 아, 자야 하는 곳인데. 오케이. 플랜 2. 어차피 지금 불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 티백 꺼내요. 온 잠 다 잤다. 조사해. 열려라. 도끼로 하자. 도끼가 공속이 더 빠릅니다. 아, 근데 도끼 겁나 들이네요. 제작자가 의도한 맵인가, 세이프하우스인가. 과연 뭘까요? 오, 우유. 커피가 일단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냥 세이프하우스인가? 빠루로 빼자고요? 그럴까? 그냥 집인가요? 세이프하우스면 이거 대박인데요? 이 건물 전체가 세이프하우스 아니야, 그러면. 무기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기대해봅니다.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직 1층에서 얻은 거 없음. 귀찮으니까 이번엔 제거하겠습니다. 뭐야? 뭐 흔들렸는데? 일반적인 집입니다. 딱히 특이한 집은 아닌데? 일반적인 민가. 이래놓고 아무것도 없기만 해봐라. 존보이드 전통에 따르면. 뭐야, 여기 왜 앞으로 가도 안 보입니까?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잠깐만, 어두워요. 오이. 농구공. 별거 없고요. 콩통조림. 여기까지 뒤지기엔 좀 빡세다. 기다던 맛있는 게 안 보이는데? 그냥 집이라고요? 어, 근데 커피는 진짜 많아요. 잠은 안 자도 되겠네, 이제. 커피 다 먹어도 되겠는데요? 커피 진짜 많네. 잠 안 자고 커피 먹으면서 생존해도 되겠네요, 지금. 이틀씩? 이 정도면은 잠 안 자고 일주일 가능. 어? 별거 없네. 무선 장비. 알 수 없는 채널. 오이. 좀 특이한데? 생존자의 거점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거? 좀 특이하게 되는데요? 그니까. 일단 좀, 어떤 사람들이 갖다 쓴 것 같은 느낌? 신경을 좀 쓴 것 같은 느낌이 보이거든요? 여기에만 있는 액자도 있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맛있는 게 있을 거야. 내 생각엔 숨겨놓은 것 같아. 어딘가에 숨겨놨어. 보통 이런 데에는 맛있는 비밀 공간이 한 개쯤 있을 겁니다.
오, 보관함. 이거요. 오, 소음 발생기다. 와, 이제 소음 발생기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전기 2건도 있다. 와, 대박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모든 바리케이드 쳐진 집이요? 아, 드래곤볼. 그 친구와 안 좋은 추억이지. 일단 기다리면서 소음 발생기 만들기. 전기공학 3렙. 오케이. 좀비 비트를 들어주시면서 자면 되겠군요. 이게 좀비 비트지. 자, 어라라, 뭐가 뭐 전구가 계속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분해. 오, 맛있는 게 없어. 목공랩? 아, 다들 목공랩 올리느라 좀 바쁘나 보네. 그럴만하지. 아, 의도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까? 그것도 좋고. 좀 맛있는 걸 넣어도 좋죠.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거면. 그리고 여기 전기랩 몰리기가 되게 좋네요. 그동안 전기랩 몰리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서 좀 살 것 같네요. 전등이 많아서 분해할 게 많네요. 일단 이러니 저러니 해도 먹을 거 많다 여기. 그렇죠. 전기 취급을 많이 해놨겠네. 이러고 흔치 않죠? 여기 있다. 대신 할 때마다 불이 꺼지네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잠깐, 안 읽은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읽었네. 해체. 어우, 여기도. 됐어. 여기도 클리어. 2층은 여긴가? 근데 진짜 다 이루진 않겠지? 어디 비밀방 같은 거 한 게 만들어 놨겠지? 설마. 조사를 아무리 해도 맛있는 게 안 나오긴 하네요. 설마. 올라가다 보면 있겠지. 나 지금 아래에서만 조사하고 있어. 전기랩이 맛있긴 한데 그래도 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단포도? 그래, 이거 단포도일 거야. 내가 지금 먹고 있잖아. 이거 단포도일 거야. 맛있는 포도일 거야. 뭐야, 두 명씩 있네요. 오, 이 친구들이 판자 작업을 해줬네요. 착한 애들. 두 개 뚫어놨네요. 오, 그거 분해하시는 거 아닙니다. 배고프대요. 밥은 죽어서 먹어. 아, 이건 아닌가? 아무튼. 어구. 어? 야, 방송 나온다. 뭐 나오지 않았어? 아닌가? 뭐 들렸는데 방금? 뭐지? 뭔가 TV에서 소리 들렸는데? 라디오인가요? 어? 1층에 군용 무전기? 확인하러 가볼까? 거기 이상한 채널 하나 있었어요. 그건가? 나 이거 틀어놨거든요?
이거? 빈칸 채널인데 이거 아마 현재 채널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그런 채널 같은데? 그런 채널? 잘 모르겠고요. 이거나 끄집어낸 다음에 보내버리죠. 어? 잠깐 스톱. 여기도 있어. 뭐야 이거? 어. 오. 다리를 뗄 수 있어? 다리 부분을 뗄 수 있대요. 뭐 그렇게까지 만들어놔서 뭐 세세한데요? 이거 한번 이게 다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거 주워가지고 다리도 뜯을 수 있대요. 세세한데? 어?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는 폼입니다. 어? 다리 다시 조합? 어 반갑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로아 세상에서도 행복하시길. 네. 집어넣고요. 라디에이터는 뭐 못하고요. 이쪽? 나 근데 전기랩이 몇이죠? 이거 하나 할 때 얼마 오르지? 268. 어? 꽤 많이 오르네? 열만 하긴 하네요. 이러면 자 오랜만에 돌아온 소음 발생기, 소음 발생기를 만들고요. 이제 권총 소음 발생기로 강화하겠습니다. 됐어. 근처에서 총 좀 주워가지고 총의 성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러시아 총도 쏘아봐야겠죠? 러시아에 좀비가 많지 않다지만 소음 발생기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일단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쳐놓은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세이프하우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원래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세이프하우스로 여러 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없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그냥 제작자가 쳐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니 나 문을 때렸는데 저게 왜 맞았지? 그쵸 도끼 17개는 나왔지. 차원을 관통하는데요 제 곡괭이가? 오우 쉣! 프리미엄 테크놀로지. 어 잠깐만 이 박스 뭐죠? 냄새가 난다. 쓰레기 냄새. 물 한잔 하시죠. 아, 물 먹을 때 됐네요. 손잡이 냄비라도? 됐다.
어? 설마? 하키 마스크?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죠, 하키 마스크. 근데 억지로 뭐 안 나오는 건가? 그냥 집이어도 무기 여러 개 줄만한데? 억지로 안 나오는 느낌인데요, 이건? 세이프하우스로 넘어서? 이거 오류 나겠지? 오류. 모듈에 들어있는 전기도 오류가 나네요. 됐어, 이집도 끝이야. 야 잠깐만, 이거 몇 층까지 있냐? 몇 층까지 있습니까? 1층 맨 밑에 상관없고 더 둘러봐야 되는게 1층 2층. 어? 야 이거네, 왔네. 이거네, 이거 여기 막혀있네. 라크로스 소틱 부서질 때까지 오케이. 일단은 미션도 수락을 하면서 저 라코로스 스틱으로 잡아보죠. 옥상이라 막은 거 아닐까는. 뭐 숨겨둔 거 아닙니까? 숨겨놨다고 생각해 난. 일단 수락 눌렀고 그 스틱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아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였나? 오 위스키병 있었다. 오케이. 라코로스 스틱 양손. 그러긴 너무 냄새나지 않아요? 수상한 냄새가 많이 나, 내가 보기엔. 라코르스 스틱의 내구두는 왜 하필 내구두 풀이죠? 내구두 더 적어도 됐는데, 내구두 아주 조금 남아있어도 됐는데 왜 많죠 이것도? 분해 되나? 아씨 분해는 안되네. 화염병 확 던져버려 이거? 잠깐만요, 뚫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야 판자 좀 줘봐. 어떻게 이거 잘 끼워서 넘어봐. 열쇠요? 아니 이거 문이 없는데요? 문이 없음. 문이 없어요 문이. 이거 문이 아닙니다 이거. 아이 감지나게 하네. 이렇게까지 막아줄 줄은. 대형망시가 없으면 못하잖아. 그럴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불에 벽 불 지르고 벽만 태우고 바로 끄죠. 와 이게 딱 조준이 될까? 망치 없어? 망치는 있죠. 망치는 있는데 분해는 안 돼요 이거. 뚫는 방법이 있든가? 어떻게 머리를 써보자고요? 대망이요? 대망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넘어가시면 좋은데. 근데 잘 살펴보면 이거 넘어가면은 못 되돌아오네요. 오케이 정했다. 톱이 없어서 분해도 못하네? 야, 이거 치워야 되는데? 여기를 하고 머리도 화염병을 던져서 뚫어버리자. 내 생각엔 무조건 저기밖에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저기 맛있는 게 있을 거야. 다른 데는 맛있는 게 없을 거야. 어떻게 불을 바로 끄지? 던지고 튈까? 일단 장착하고 불 끌 준비도 할까요? 불 번지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모르겠다. 준비. 가자. 오씨! 불 꺼. 좋아요. 번져서 저거 열어줘. 이것도 끌까? 이거 꺼.
저 위에 있는 거 없애줘. 야, 너는 필요가 없어. 비켜. 아, 철창은 못 없애나? 어라? 어라라? 어? 야, 요 위쪽이 물렸다. 야, 내 없애도 돼. 없애도 되는데? 잠깐만, 물 더 떠야 돼요. 다른 쪽이 열리면 더 되네요. 꺼! 꺼야 돼! 꺼야 돼! 오케이. 아이, 잠깐만. 저쪽이 열리긴 했는데, 잠깐만요. 아니, 야, 이제 다 썼어, 물. 꺼. 어라라? 저쪽은 왜 저래? 어디가 타고 있는 곳이냐? 근데 철창이 타는 게 웃기지 않아요? 어, 불로 철창이 녹네? 어, 원래 녹는 건가? 근데 나무 벽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보다는? 아니! 물 나오는 곳이 터져버리면. 라잉. 아, 몰라. 나 이제 갈 수 있게 됐어. 뭐야, 안 가지는데? 이렇게 길게 둘러도 안 되네요. 여기서 가면? 어라라? 나 왜 못 가? 어, 야. 방 불 좀 있지 않았어? 오이. 아, 이거 안 가지는데요? 결계? 뒤로 백.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오, 야! 씨! 나 왜 계속 떨어져? 나 왜 계속 떨어지죠? 아유, 지금까지 러시아 생존기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왠지 모르지만 쭉 떨어진다. 여기도 함정이었어. 아, 실패했네 저것도. 아, 이게 뭐야 이게. 여기도 좀 글러먹은 곳이군요. 결국 이렇게 죽을 것 같아라. 아, 심지어 이 친구가 먹어서 내 시체가 사라졌네요. 이게 뭐야. 잠깐 스톱. 나 이렇게 억울해선 안 돼. 저기 위에 뭐가 있는지 보고 말 거야. 자, 진실을 보러 갑시다. 이맵입니다. 자, 진실을 볼까요, 한번? 뭐야, 여긴 또. 여기 또 기묘하게 돼 있었구나. 쓱. 어디냐? 여기다. 자, 진실을 보러 왔습니다. 오이. 야, 다치 보니까 넘으면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와, 씨. 개너무하네. 다시 보니까, 추락하라 구조였군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으로 왠지 지나갈 수 있게 이거 해놓고. 와, 씨. 악랄하다. 당했다. 옥상이나 볼까? 왜냐면 여기서 이거, 여기 바닥 깔리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이 해놨거든요. 여기 바닥. 대충 제가 살았으면 여기 바닥 이렇게 깔고 여기서 넘어왔겠죠? 이렇게 대충 요럴 예정이었습니다. 올라왔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했죠? 뭘 이렇게 추락하는 장소 하나 만들어뒀고. 와, 러시아 맵은 무섭네요. 첫 번째 갇히는 구간도 있고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러시아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아, 무섭네. 아, 이건 좀 무섭네요. 물론 첫 번째 제가 갇혔을 때 이미 죽은 목숨이긴 했는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죽은 목숨 아니었을까? 내가 여기서 살았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죽었을 거야, 아마. 미래가 이미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저희 미래가 이미 이런 식으로 죽을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어차피 죽었을 것 같아. 이런 맵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지. 뭐 있는지 구경이나 할까요? 아, 그럴까요? 궁금한데 찝어봐! 내가 처음에 여기 가려고 했던 곳. 맵 좀 봅시다. 오, 세상에. 맵이 요렇게 돼 있었군요. 맵 좀 구경합시다. 이왕 한 김에. 저 위 10번 건 뭐예요? 뭘로? 라인이 잘못 구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아니, 이게 뭐야?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깨질 때 나오는 것 같네요. 벤치네요, 벤치. 또 한번 볼까요? 야, 잠시만. 내가 아까 여기서 도로 하나 봐가지고 넘어왔었는데 그때 낚인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꺾었더라? 여긴가? 이거를 보고 내가 오른쪽 길을 선택을 했죠? 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아니? 여기서 꺾었어야 했다고? 아니, 표지판은 어딜 알려주는 거야? 여긴 표지판이 있나? 표지판 없음. 아이! 표지판 믿으셨나요? 아, 이거 보고 여기로 가면은 뭐 어떻게 도착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유턴은 왜 알려주는 거야? 뒤쪽에 당연히 칸이지.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내 원래 목적지나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딱 공개가 돼서 볼 수 있죠. 뭐 있었나, 여기? 아, 그렇지. 좀비 속을 있는지도 봅시다, 겸사겸사. 네, 좀비 속을, 내 마음을 약간 들뜨게 해줄 좀비 속을이 있었는가? 이것도 궁금한 요소죠. 이 맵에 좀비 속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이렇습니까? 밋밋하게. 바닐라에서 나의 마음을 좀 흔들어 줬던 백화점 같은 곳이 있나? 어여, 팔로우 감사합니다. 활주로? 활주로요? 오케이. 말만 하세요. 어디로 갈까? 우와, 여기가 대도시네. 세상에,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데? 북쪽 해안가. 오케이. 북쪽을 좋아하시는구나. 여기가 진짜였나 보군요. 여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로 큰 도시? 아, 여기가 두 번째로 큰 도시. 내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야, 근데 도시 차이가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차이가 심하네요. 여기가 훨씬 크네. 여기가 진짜 대도시? 맞습니다. 러시아. 뭐야, 여기? 뭐야, 이게? 와, 씨. 이게 뭐지요? 야, 다른데. 야, 다른데 이렇게 안 뒀잖아. 아니,
야, 맵에 있던 거 진짜 물자 1도 없어가지고 헤맸는데 다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맵에 있는 물자 다 여기로 갖다 놨네요. 아, 여기로 왔어야 됐네? 아, 이런 데서 무기 하나가 없어가지고 쫄쫄매고 있었는데 두 번째로 큰 도시에도 뭐 1도 없길래 여기 와도 뭐 없었는데 세상에 여기 다 있네? 이 도시? 처음부터 내가 여기서 시작했다면? 창고란 창고는 다 복사되어 있고 심지어 여긴 맵도 제대로 보여주네요. 야, 이게 다 창고네, 이 검은색이. 세상에. 오. 저기 배도 있네요. 배도 한번 볼까요? 어, 배도 있습니다, 배. 러자 쿠키? 어, 좀비도 한번 볼까요? 좀비는 별로 없네요. 여기에 여기가 좀비가 많다. 여기서부터 1000마리. 그거 하나 터뜨릴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거 한번 합시다. 킬 스위치. 대도시에서 킬 스위치 한번 터뜨리고. 이거 쓰면은 이제 소리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다 일로 오거든요. 뭐야, 생각보다 안 보이네. 뭘로? 어, 이제 보이네. 이게 점점 퍼져나갑니다. 어, 됐다. 오, 쉣! 오 마이 갓! 나 어차피 이거 터뜨려서 죽을 운명 아니었을까? 이거 터뜨리게 얘기는 했거든? 어, 반갑습니다. 어, 이거 터뜨려도 죽을 운명 아니었을까? 이거 터뜨릴 계획이긴 했습니다. 맵 자체가 보이네요, 이제. 어, 그래도 1000마리 지금 모여있네요. 와. 이게 뭐예요? 제가 개발한 모드 중에 하나인 소음 발생기 강화 모드인데요. 이번 생존기에서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좀비를 소탕할 생각이었습니다. 어, 지도가 보이네, 지도가. 어.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러시안 총기도 한번 볼까요? 러시안 총기 그 너무 조사가 안 돼가지고 못 나왔죠? 찾지 못했죠, 별로. 러시아산 총기 좀 한번 봅시다. 러시아산 총기로 이걸로 잡을 수 있나? 어. 뭐야, 뭐가 좀 많네? 뭐야, 이 스워드는 뭐야? 오이, 카타나 대신에 이게 있었군요. 오, 이거 단검이네, 심지어. 오, 단검인데 2명 타격이 가능한? 3명? 어, 3명. 아니, 2명. 3명이네. 3명 때려치는 단검이 있었네요. 보드카 있나요? 물론이지. 잠시만. 이름이 제대로 뭐였더라? 아, 내가 지금 웨폰으로 해놨구나. 어쩐지. 보드카 한잔 마시면서 볼까요? 여깄다. 보드카, 여깄다. 보드카 마셔. 요런 느낌 아니었을까? 얘도 화염병 되니? 되네. 다시 러시아산 총기도 한번 꺼내볼까요? 보드카도 마셨으니. 봅시다. 웨폰. 이게 뭐야? 아, 이런 게 있었군요. 이게 나오긴 하는 거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32발이 들어가는? 서브 머신건. 뭐가 필요해? 40 매거진. MP? 아, 내가 지금 웨폰으로 해놨잖아. 여기 있죠?
요런 느낌? 아 이거 탄약 아 브리타보드가 섬유네요. 이것도 탄약이 달라가지고 9mm? 9mm야? 오케이 오케이. 총기를 또 살짝 올리고 했었겠죠? 재장점. 자 한번 쏴볼까요? 어 요런걸 했겠지? 어우 소리 엄청 크네요. 제가 소리를 살짝 낮춰드리겠습니다. 엄청 크죠? 이 정도면 되나? 구린데? 별로 안 좋은데? 어? 나 죽을 운명 아니었을까 어차피? 저런 식으로? 어, 총기 레벨 더 올려봐. 실내패도 구리네요. 야 러시아산 총기 다 내놔봐. 프로젝트 러시아 여기 있으려나? 여기에도 없네요. 웨폰으로 해놓고 다 꺼내보죠. 사기 무기가 하나쯤 있겠지. 유탄도 쓰나요? 모르겠어요. 이 모드에 들어있는지. 이게 브리탄 안 들어있거든요? 이게 러시아 맵에 들어있는 모드입니다. 35발? 71발 들어있다. 얘가 더 좋은 거 같네요. 꺼내봐. 브리타보다는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들 소탕할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AK요? AK74? 아니 AKS군요 이건. 47? 47은 없네요. 47 없어. 모신다강 한 개 써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래된 총이죠. 내가 안 골랐나? 모신나강 부스드도 있네. 어, 부스드 다 있네요. 안 보여. 이 여기 있네. 이거 스나이퍼잖아 생각해보니까. 일단 한번 쏴보죠. 7.6254. 됐어. 이제 총은 다 꺼냈으니까 7.6254. 7.6239 있고 7.6238 있고 7.6225 있고 7.6254. 아 이거 브리타가 선조네. 엄청 나눠져 있네요. 머리서 저격 정도는 했겠네요. 두 명 때리고요. 대충 제가 요런 데에서 아마 올라가가지고 어 요런 식으로 간 다음에 내가 머리서 저격을 했겠죠. 이렇게 때려지지가 않네. 여기서 저격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격을 했겠죠? 이거 저격 안 걸리나 근데? 근데 좀비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격하는 걸로 못 잡을 것 같은데요? 고스트 풀어볼게요. 이렇게 죽을 운명이었던 걸로. 구려요. 맞죠? 구리죠. 모신나강은 별로인 걸로. 절대 안 된다. 모신당황 말고 딴 걸 꺼내보죠. 부드드? 부드드로 해볼까 한번? 이 친구는 939. 애니로 되어 있고, 올.
939. 어라라? 매거진. 여기 있네. 왜 939에서 짜 안 넣었지? 나 자부심이 했나봐요. 야, 너는 또 탄약을 뭐 쓰니? 이거 좀 정신이 나갈 거 아니에요. 탄약이 다 달라. 브리타가 라이트 한 거였네. 일단 이건 썼으니까 바닥에 버리고요. 즉시 행동. 총알에 총 종류만큼 있나? 그런 거 같아요. 탄창도 지금 총 종류만큼 있어요. 939 쓰는 게 총기 종류가 저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총기 모으다가 정신이 나갔겠네요. 939 라운드 치니까 또 안 나오는데? MM 여깄다. 오? 부수도 괜찮은데? 에씨, 바로 끝이네. 별로 안 괜찮네요. 다시 보니까 두 마리씩 죽이긴 하네요. 좀 더 나를 만족시킬 만한 거 없나? 이거 가지고는 저거 상대도 안 되거든요. 맞을 때 필요 없고 토즈건? 얘는 샷건이겠죠? 산탄총 탄약. 드디어 산탄총 바닐라를 쓰네. 일단 탄약을 아마 못 찾아가지고 글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탄약을 아마 호환되는 걸 다 찾아야 돼서. 오우. 야, 더블 배로보다 안 좋잖아 이거. 세 명밖에 안 때려요. 뭐죠? 왜 바닐라보다 안 좋죠? 얘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얘로 한번 때려볼까요? 뭐야, 더블배로를 쓰지 않았어? 야, 지금 바닐라인은 더블배로를 하향시켜놨네요? 이거 뭐 그럼 똑같네요. 하향시켜놨네요. 그러면은 똑같지. 뭐야, 크기가 작아졌어. 게다가 뭐지? 이건 된다. 이 총열 자르면 얘기가 달라지네요. 총열 자르면 4마리씩 때려줘. 이게 또 낫네요. 바닐라 총보단 좋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소드 오프 모신 나강. 아이씨, 개구려. 버려. 소드 오프 MP 모시기 한 발이에요. 한발 쏘는 재미? 사장 뭐 쓰니? 산탄총 쏘면서 한 발이야? 이것보다는 서블베롤이 낫고요. 아이, 이거 타작 정신 나올 것 같으니까 매거진하고 다 죽겠습니다. 매거진. 와씨, 총 다 쏘려면은 이거 매거진 다 모아야 되네요. 세상에, 쉽지 않았을 거야. 물론 탄약도 별도. 되나? 오케이. 제일 좋은 총을 찾아서. 오, 얘는 스나이퍼인데 계속 쏠 수 있네요. 연발로.
계산하고 라이프. 소리 좋게 사죠. 부드세요? 부드? 이것도 나쁘지 않아. 뭐야? 드론 매거진. 내가 드론 매거진을 주웠던가? 여기 있다. 이거 같죠? 7.625. 여기 있다. 탄약이 부족해서 그랬나 보네. 와, 많이 들어간다. 얘가 제일 좋은 총인가 본데요. 느낌이 왔어요. 하루 종일 집어넣네요. 얘가 제일 좋은 총이었을지도. 아침으로 만들어주지 않을래? 됐다. 아씨, 한 골리면 왜 이렇게 심해 또. 얘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네요. 아니네요. 몬스터가 안 죽던데. 아씨, 안 죽잖아. 잠깐만, 거리 벌려서 효율을 맞춰볼게요. 많이 쏘긴 하는데 안 죽잖아 이거. 뭐야, 언제까지 충전해? 오케이. 자, 쏘는 거 좀 봅시다. 아이씨, 이것도 못 쓰겠네요. 탄창이 엄청 많이 걸리고요. 한 방에 안 죽어요, 좀비가. 얘도 아웃. 얘도 안 되겠네. 다음. 경치작이요? 연번은 다 안 좋은 걸로. 브리타가 소녀다. 소리는 좋아요. 브리타야, 도와줘. 선운의 무기 강화 모드? 여기다가 무기 강화 모드로 쏜다면? 부산총? 우산총이 한번 나와봐. 이것도 보니까 답답해서 못 사야겠군요. 얘가 그나마 또 작긴 하는데 또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AKS나 써보죠. 아, 이게 또 뭐가 문제야? 5.4... 5.44... 453... 바닐라보다 구린 건가요? 바닐라랑 거의 엇비슷한데요. 좋은 총도 있고 나쁜 총도 있는데 일단 더블배럴 거의 미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더블배럴보다 안 좋아요. 더블배럴 사건보다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오이. 그리고 되게 걸릴 확률이 매우 높네요. 30발을 다 쓰는 걸 보지 못하네요. 바로 걸리네. 씨, 안 되겠다. 이것도 못 쓰겠네요. AKS도 아웃. 뭐 총 다 봤네. 오케이. 안 되겠네. 진짜 총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거리 떨어지고. 오, 여기서 또 가고 있네. 여러분, 진짜 총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우산총 준비됐습니다. 이게 최고지. 거기로 가자고. 됐어. 아씨,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아 근데 렉 걸려가지고 이것도 느리게 나가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로 다 꺼져. 몇 마리였는지 세보죠. 1000마리 정도 몰려있었네요. 1000마리 정도? 아무튼 이제 슬슬 러시아 생존기는 마무리를 하죠. 일단 러시아 심상치 않은 맵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